아, 한자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한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역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봐요? 태극기에서 제일 많이 보잖아요.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건공감리에서. 양이에요, 양. 양이란 건 에너지를 얘기한 거고요. 이게 에너지가 극대화한 양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껍데기 안에. 어마어마한 글자죠. 네. 작년이 정말 어마어마한 한 해였잖아요. 격변이 일어났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네. 우리 인생에서도 격변이 막 이런, 대부분 격변이었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 격변이 없는데 여기 있으신다 이러면은 그 올해 좀 격변을 맞으러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수준이 맞지. 네, 자, 이렇게 안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양, 우리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술단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술주자가 되고요. 술이라는 건 양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액체로 되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이 안에 담고 있는 형상이 요금이에요. 확실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 글자 하나로 완성이 되잖아요. 금이 포장한다. 포양작용. 양을 포장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자, 근데 이렇게 양이 포장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열매. 껍데기 안에 있는 부드러운 과실. 열매잖아요. 뭐 단단한 거는 뭐 야자수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안에 물이 있잖아. 신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관건이겠어요? 열매들. 아까 풋사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그냥 사과라고. 네. 그냥 사과야? 예. 네. 농익은 사과? 덜 익은 사과. 예. 독이 든 사과. 왜 독이 이게 독? 아니, 덜 익은 사과. 아, 덜 익은 사과? 예. 네. 백설공주인 줄 알았습니다. 독이 돋다 그래가지고. 예.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의 문제냐면 숙성의 문제예요. 숙성.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유금은 숙성의 문제가 있다. 숙성을 가지고 포양을 얘기하고요. 금은 그 중에서 유금은 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양이라는 건 양을 포장하고 분리하고 보관하는 건데 이거는 양을 변화시키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이라는 거는 양을 변화시킨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금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 열매가 맛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그 화 이런 거 말고 우리 일상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고요. 열매가 맛있으려면은 당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분이 빠져야지. 수분이 그런 것도 예, 일정 부분. 자, 6월은요. 이 수분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데 6월은 어때요? 숙살의 작용이 가장 왕성하죠. 단풍이 되잖아, 이때부터. 자, 단풍이 된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이 내려간 이유가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꽃을 피울 이유도 없고. 생명 작용이 끝났죠. 이미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6월에 계곡 같은 데 가보세요.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장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게 6월이에요. 유금답죠? 가장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필터링 돼서 나온 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입니다. 묘월도 물에 문제가 있어요. 묘월은 물이 없어요. 나무가 쫙 빨아갔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에 뭐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왜 그러겠어요? 나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런 일들이 없어져요. 브라질도 그렇고 모든 산림들이 지금 다 개발되고 있죠? 정글 이런 것도. 그게 있어야지 지구의 그 기후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요. 보관도 잘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내가 잠깐 환경운동가가 되어왔습니다. 네. 아, 역학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고 돼 있는 게. 자, 다시 돌아와서 열매가 맛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아니, 하나만 딱 나오면 되는데 이거 하나가 안 나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열매가 숙성하는데 양분이 필요해요? 햇빛. 아, 이거를 기다렸다고 내가 햇빛을. 자, 숙성이 잘 돼야 되는데 온도가 중요하고요. 습도도 중요하고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에 그런 걸 봐야지. 그렇죠. 다 맞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6월생들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생각보다. 유금이 있어도 굉장히 까다롭다. 까탈스럽고 까다롭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유금이 잘 돼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까탈스럽겠죠? 아니, 사주에서 조건들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까탈스럽겠어. 너는 온도가 안 맞아서 안 돼. 너는 습도가 안 맞아서 다 쳐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이제 유금이 왜 그렇게 깔끔떨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유금들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해야 돼요, 조. 조금이기도 하고 조해야 된다. 건조해야 된다. 습이 불필요하다. 생명작용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가장 꺼리는 게 습을 가장 꺼려요. 꺼린다. 여기에서 이제 습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인정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인정이라고 하기 좀 뭐한데. 변질되는 걸 얘기합니다. 습이 있으면 당연히 숙성된 과일이 건조, 통풍, 서늘한 이런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막 습도가 막 왕성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고 내용이 변질되고. 잘 쓰면 막걸리가 되지만은 잘 써야지. 말 그대로 숙성이 잘 돼야지 그거. 그래서 유금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안에 태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내용이 폭발하기도 하고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 신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요. 글자의 모양을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얘가 한자 공부 아직 덜 돼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은, 갑이랑 비슷한 글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여기서 텃보다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목은 뭐예요? 여기 극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정신적으로. 하늘과 만나는데. 근데 여기는 이미 통해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영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갑신은요? 갑신은요? 네, 갑신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 나중에 갑신일주 무당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네. 그래서 유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깔끔하다. 깔끔하여 군더더기가 없다를 샤프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본적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제 뒤풀이 할 때 얘기 나오잖아요. 유금 있는 사람들 뭐라고요? 밥을 따로 먹어야 돼. 네. 내 그릇이 있어야지 밥을 먹는다니까요. 다른 비빔밥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숟가락 찌개 같이 떠먹고 이런 짓 못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런 게 된다고 하잖아요. 군대가 어떻게 만 거예요? 유금을 변질시킨 거예요. 물론 그 운에 군대를 갔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싫어하지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유금들은 좀 굶어봐야 돼. 깔끔 안 떨고 굶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예. 그래서, 그리고 유금은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진다. 과일이 숙성이 잘 되면은 저절로 떨어지죠. 숙성이 됐다라는 거는 개별 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숙성이 안 된 거는 종자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완전한 수로 그 포장이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숙성이 잘 돼야지 싹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금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 추분 지나서 그래서 이건 생명작용이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뭐 올라가면은 사형은 다 가을에 했다고요. 사형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형집행은 다 추분 지나서 했어요. 모르셨죠? 이거 제가 뱉은 얘기지만 확인이 된 게 아니라서, 저 들은 얘기라서. 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떨어지니까, 생명이 끝나니까. 자, 이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져요? 독자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완벽주의적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유금을 가지고 있는 또는 6월생 여성분들 다 이런 성향 가지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난 떨어요. 굉장히 유별나잖아. 개별적이고 독자. 그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뭐예요? 숙성이
숙성이 어떻다고요? 잘 못된 거예요. 숙성이 잘못했네. 예. 네. 숙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그래서 이미 완성형인 거예요. 유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섞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미 완성되는데 뭘 또. 신금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제가 경신금 얘기, 그 청간으로 경신금 얘기할 때 하잖아요. 경금, 뭐가 더 세요라고 하면 다 경금이 세다 그래요. 왜? 경금이 스케일이 있으니까. 전체를 다스리니까. 근데 그건 밖에서 봤을 때고,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금이 이제 그 안에서 막 잡아내고 있어요. 키 몇이야? 네. 179. 네, 179. 딱 좋네. 그러니까 여기는 180 이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금은 아이 뭐 1cm인데 뭐 들어가라고 한다고. 근데 그 안에서는 신금이 1cm 안 되네 나가 다시. 1cm 가지고 막 자로 재가면서 그게 이제 유금처럼. 예. 그러니까 누가 더 세다고 하면 당연히 신금이 더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뭐 경금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고 있으니까 경금이 세다고 하죠. 왜? 들어올 때 문 앞에 있는 건 경금이고요. 안에서 내부 순찰하고 있는 건 신금이에요. 신금이 더 파워가 막강하다고요.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다 하니까 까칠하게. 경금한테 따지죠. 야, 이 규정이 이런데 왜 그러냐. 경금 아 대충 그렇게 하지. 그래서 경금이 선 긋는 건 대충 긋는 거예요.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긋는 게 경금이고, 유금이나 신금들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네가 내 남자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자로 재가면서. 네. 그러니까 다섯 명씩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고르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고요. 네. 그게 이제 유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6월 신금이면 아니면 6월 신금이면은 그 친구들조차도 자로 재가면서 이렇게 너는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화가 있어요? 저 화가 있어요. 아, 화 있으면은 예, 그래도 적당히 잘 포장된 거예요. 아닌 것처럼. 예. 포장 잘한 거예요. 화도 없으면 뭐 더 할 나위 없죠. 질문 뭔데? 신금이 있고요. 두 개가 유금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유금이 두 개, 천간에 신금도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자로 재가면서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 너는. 너 아니야? 아니 여기. 그래서 이때부터는 숙살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6월의 시기부터 해서는 얘는 토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토를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토를 싫어하게 되냐면은 예리하고 정확한 게 있잖아요. 유금은 예민하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토를 보는 순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토부터 건드려보죠. 플러스 축토. 유금의 숙성, 기능, 정지가 돼요. 의외죠? 삼합인데 왜 정지가 돼요? 아, 정지해줘야지. 근데 이 유금의 상태가 숙성이 잘 된 상태라면 아주 긍정적이죠. 숙성이 잘 됐으면 보관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숙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은,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거예요. 유축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저기 이해만 하시고요. 통변할 때 막 유금이 정지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지금은 기초잖아요. 통변하는 게 아니라.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네. 축토는 애초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 정지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축토는. 자수를 쓰기 위해서 축토에서 잠깐 정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축 운이 오면은 다 정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고요. 축 월에도 마찬가지이고. 축월에 뭐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잖아. 네. 12월까지는 잘 나가잖아요. 4월까지는 왜? 뭐 회식이니 뭐니 축월부터 안 나가요. 돈도 없고 뭐 핑계는 다 되는데 기론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근데 이렇게 사화 같은 게에서 수성이 잘 된 상태다 이러면은 아주 긍정적이죠. 그래서 사유축이 그런 형태가 돼요. 보호까지 돼요. 그러니까 기능 정지만 되는 게 아니라 축토는 고지잖아요, 금에. 그러니까 보관이 되는 것까지 봐야 돼요. 보호된다. 보관되고 보호된다. 유금이 변질되지 않는다. 유금은 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화 같은 게 없으면은 사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사운이. 숙성이 그때마다 한 번씩 세운에서 이렇게 일어나주던가 대운에서 확 일어나요. 사화로 십성으로 또 보자니까요. 정관이잖아요, 정관. 정관이 화로 돼 있잖아요, 화로. 사람 관계할 때 좋은 글자라고 얘기했죠, 사화가. 그러니까 이 까탈스러운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향수 뿌리고 이렇게 깔끔 떠는 게 이뻐 보인다고요, 사화가 있으면. 사화가 없으면. 쟤는 왜 저래?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기 유금 있는 분들 안 찔려하셔도 돼요. 제가 찔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축토를 얘기했으니까 미토 같은 경우는 어떠겠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숙성이 잘못돼요. 숙성이 잘못했다. 네. 맛이 변한다. 토생금도 안 된다. 뭐 부정적인 건 다 가지고 있죠. 둘 다 조하고. 자, 아까 신금 같은 경우는 미토를 끌어낸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못 끌어내요. 그리고 열성도 가지고 있죠. 열이 왜 필요해 얘가? 오히려 그 부패되는 거예요, 부패. 온도 과일 이렇게 해서 썩은 막 썩어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온도도 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온이잖아요. 보온. 미토 정도의 열기는. 당연히 이게 맛도 변하고 수성이 잘못되는 형태. 이렇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부패되는 거니까. 이렇게 안에서 변해가지고. 건조하고. 아토피 같은 거랑 직결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수가 있어주면 좋아요. 수가 있어주면 좋고, 1차적으로 이렇게 맛이 변하고 수성이 잘못되는 문제는 수로 해결이 되고요. 그런 게 천간에 뭐 개수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그걸로. 아, 개수는 조금 불편하고, 예, 임수나, 예. 개수는 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불편해요, 유금이. 개유주들 같은 경우, 예, 유금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목이 있어주면은 구제가 또 되기도 해요. 목이 있으면은 토생금이 돼요. 소토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토생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금은 매금적 성향을 조심하셔야 돼요. 매금.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죠. 금이 매금된다라는 고립을 얘기해요. 고립. 외톨이가 되는 거. 수화를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진토를 보죠. 우리 진유합이라고 하죠? 막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진유합을. 진토 입장에서는 습이 조절되는 거라서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유금 입장에서는, 예, 습해져요. 자, 습해진다는 거는 유금의 깔끔함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동반해요. 깔끔함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곰팡이 같은 거 썩는 거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 온도로 이렇게 되는 거랑 습도로 되는 거랑 또 틀려요. 이게 망가지는 형태가. 자, 그래서 이 또 육합도 가지고 있잖아요. 육합이잖아요. 육합이 되니까 어떻다고요? 일이 정에 이끌려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일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관찰. 육합은 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일이 왜곡되는 형태. 밖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안 좋은 형태.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매금적인 작용도 일어나요. 진유합은. 네. 예, 매금. 유금이 고립돼서 안 보이고, 이런 형태.
진토 입장에서는 좋아요. 유금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요. 6월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네. 유금은 이미 깔끔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데, 진토 같은 게 어디서 진토 따위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술토인데, 신유술이죠. 자, 숙성의 상태, 이걸로는 가장 좋아요. 아니, 건조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온기까지 적절한, 예, 완전히 서늘하지도 않고, 이런 게 이렇게 통하잖아요. 통용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둘만 있으면. 예? 말라버릴 것 같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원래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과일이 건조한 데 있다고 해서 말라 비틀어지진 않아요. 오래 있으면 비틀어지지, 물론. 자, 가장 좋으나 토가 어때요? 높잖아요, 굉장히. 두텁고 높잖아요. 이게 매금적 성향이 굉장히 심해져요. 고독하고 외로워질 수 있다. 고독해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여기서 당연히 목화가 있어서 구제를, 특히 목으로 이렇게 구제를 좀 해줘야 고독함이 없을, 목이 있어서 고독하지 않다라는 거는 내가 만나러 나간다는 소리예요. 모임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부르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해요, 목이 있으면은. 우리 모임에 이런 분 있잖아요. 갑인일주에, 계유시에, 병진연애, 갑오, 이렇게 너무 날려서 썼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다 정택씨요. 다 전화해요, 다. 안 나오는 보나씨도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막. 다 전화 돌려가지고. 이분이 이분이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자기가 다 불러서 나왔대. 악수하려고 불렀대. 이게 목의 작용이라니까요. 의지예요, 의지.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다 목, 연애하고 싶은 감정도 다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연애 안 해요. 안 한다고 하기 좀 그런데, 타의적 연애를 한다고요. 타의적 연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좋아해서. 고립된다고요. 근데 목이 있으면은 이런 현상 때문에 내가 고립을 스스로 갈고리를 풀고 묶인 걸 풀고 나와요. 스스로 깨고 나온다고요. 그게 목이에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거. 근데 토가일수록 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아, 소토의 작용으로는 필요하죠. 소토의 작용으로는. 가장 사람답게 살려면 목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목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만나시고. 아니면 자식이라도 목이 있을 때 나가라고. 자식이라도. 그럼 그 자식으로 인해서 다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얼마나 귀여워. 자식이 목이, 애기가 목이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안 그래도 애기들 귀여운데. 예. 네. 애기가 목이 없고 막 온통 금수로만 돼 있어봐. 어른스럽잖아, 5살짜리가. 저 그래서 좀 무서워요. 나중에 그래 나면 아빠, 막 나한테 막, 아빠는 왜 이렇게 애 같냐고. 아니, 지금 나보다 어린데. 아들이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예. 자, 그래서, 유금은, 결국에는, 안으로는 양이 있어요, 안으로. 안으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양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근데 굉장히 단단하죠. 유금이 제일 단단하잖아요. 제일 단단한데, 그 누구보다 부드러울 수 있다고, 유금들이. 그래서 유금들이 착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유금들이에요. 너무 신금은 너무 풋사과이기 때문에 싹을 틀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이렇게 덜 여물면은요, 오히려 그 심어도 잘 안 나는 거 있죠. 네. 그 쌀 익기도 전에 그 탈곡해가지고 땅에 심어봐야 나는지.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적절한 한기도 필요하고요. 한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압축되고 종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래야지 다음 봄에 싹을 틀 수 있는 이런 작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금은 습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했어요. 습에. 자, 예민하고 정밀한 기계 같은 거예요. 물성으로 얘기하면 유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사진 기계 같은 거 있죠. 광학 기계. 그 광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안에 화의 양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 습은 여기에 네, 잘못
우리 필름 같은 것도 암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형태. 습이 개입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유금이 잘 발현되어 있는 명들은 그런 취미 가져도 좋아요. 사진 같은 거. 예. 영화 같은 거. 그 사진을 이렇게 이어붙인 게 영화잖아요, 결국에는. 그 빛을 종이에 기록하는 형태. 빛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기록이라는 단어를 쓰면 인성까지 개입이 돼야겠지만은. 예. 그래서 만약에 정유형 같은 때에 뭐 5월 정도 해서 라식을 했다. 이때 만약에 부작용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계에. 그 과학기계가 뭔가 잘못된 거. 그 라식기계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하고 나서 다시 그 초점을 정밀하게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 한번 이렇게 눈을 절삭하면서 약간 빗나가거든요. 그 기계가.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요즘에 다 공장식으로 깎아내잖아, 그냥.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교수가, 대학 교수가 라식에 대해서 막 한 시간 동안 떠드는 거 있는데, 내가 그거 보고 나서 라식을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장식으로 막 광고하면서 하루에 몇십 명씩, 하루에 한 세 명 안으로 해야 돼요, 그거. 예, 정말 정밀하거든요, 그거. 막 0.0mm까지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금은 그런 거랑 코드가 맞아요. 유금은 정밀하고 세밀한 거. 까탈스럽기 때문에. 장인 정신, 그러니까 전문가적 기질을 발휘해요, 그런 데 있어서.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왕지, 신유금을 굳이 비교해서 말하자면, 유금은 왕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 일관성 있게 밀어주는 형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금은 초창기에만 발동한다고 했죠.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어떤 왕지를 깔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강의하면서 왜 나가 자꾸 스스로를 까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유금은 뭐 용도가 정해져 있죠. 이미 그 열매로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적어요. 용도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유금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정해지면 고집해요. 가변성이 좋고요. 그런 고집스러운 면 때문에 우리가 유금을 까다롭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도끼질을 하더라도 유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고 날카롭게 팍 한다고요, 그냥. 경금들은 대충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패요, 경금들은. 나무를 패대기 쳐요. 그런 것들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무토가 신유 이렇게 상관 깔고 있으면은 상관으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다고. 파고들의 비수처럼. 예. 그런 것들도 다 구분을.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한숨 쉬는 거 보니까. 예. 자, 그래서. 보죠, 이제. 유금 플러스. 아, 이제 이거를 좀 사야겠어요. 마카를. 이거는 뭐예요? 유금이 자수를 본 형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벽이죠, 결벽. 결벽에 가까운 까탈스러움이 있다. 굉장한 완벽주의적 성향. 차갑고 깨끗한 거. 금생수는 잘 되겠어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금생수가 일어나겠죠. 화가 있어서 금생수 한다라는 거는 그 일정 부분 타협한다는 소리예요. 외부 조건하고. 그래서 금생수가 잘 일어나는 형태가 돼요. 더. 그러니까 이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자, 공자사주가 이래요. 경자에 유월이에요. 그리고 무인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금 만들어지는 게 화도 없으니까 뭐예요? 까탈스럽고 결벽스럽긴 한데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부하면서. 오늘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고 목숨까지 걸고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그 깨달음을 얻고 싶었으면은. 근데 보면 임목이 잘 수를 끌어내고 있죠? 여기에 더 포커스, 여기 사주에서는 여기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전달하고 한 거예요. 전파하고. 15세 때 공부를 시작해서 20세가 되니까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20살 때 이만큼 제자를 막 거느리고 막 왕들이 막 이렇게 막 존경한다 그러고. 아, 여기서 저희 선생님은 이게 신으로 돼 있거든요. 자기 공부가 우선돼 있어요. 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공부에 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진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다른 역학자들 이제 좀 디스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아, 이분은 학식이 어마어마해요. 막 과학도 섭렵하고 있고, 철학, 뭐 심리학,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데카르트 얘기가 나오고, 데카르트? 그런 거 다 연관해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 도대체 이분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호모 사피엔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정화 얘기하는데 막 인류가 어떻게 해서 막 성장했고, 막 진화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추종할 대상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그 주변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흐름만 봐도 십성을 떠나서요, 유로 돼 있는 거랑 이런 흐름만 봐도 생황지의 관계, 생설의 관계만 봐도 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어디에 목적을 하느냐. 보통 목적이라고 얘기하려면 생지들을 위주로 얘기해야 되고요. 간으로는 양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자유인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 이렇게 생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형도 깨뜨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와 인. 이거 원진 할 때 했었죠. 이것도 뭐냐면 극이 확실하지 않다. 묘신도 극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얘들도 극이 확실하지 않. 잘 보여요? 이거 안 보이죠, 지금? 자, 인목 입장에서는요? 유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아, 원진인데 싫어하지, 당연히. 네, 원진은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랑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근데 인목이 유금을 싫어할지언정 두려워하진 않아요. 무서워하고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갑목이 편관을 두려워하겠죠? 이 두려워하잖아요, 편관이니까. 두려워하는데 좋아해요, 이 관계는. 신기하죠? 편관을 좋아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나를 이렇게 자극하니까. 신금은요? 싫어요, 되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해요. 근데 이런 신금으로 주어진 자리는 어쩔 수 없이 해요. 주어졌으니까. 날카롭게 들어오니까, 어쨌든. 자, 이것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와요, 서로에게. 근데 건조한 상태라면요, 명이. 명이 좋아한 상태라면 오히려 유금이 다칠 수 있어요, 유금. 완성됐는데 목으로 깰 수 있다고, 술단지를. 그래서 인목이 유금을 찌르는 것처럼 형성이 돼요. 웃기죠? 목이 금을 극한다는 게. 이게 웃기면은 바위에다가 씨앗을 하나 심어보세요. 쩍쩍 갈라지면서 뿌리 내립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바위에 막 이렇게 뿌리 박고 자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목이 금을 극하는 형태가 돼요. 이게 인유라고요. 그 사주 명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이런 오행과 음양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잘 돼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바로 눈에서 보이죠. 제가 미토 얘기할 때 밀가루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묘를 보면 이제 밀가루가 탄력이 있다. 예. 칼국수 탄력, 면발에 탄력이 있는 거고. 화가 잘 돼 있으면 잘 섞이니까 짜장면보다는 짬뽕 이런 데 더 맞는 거고. 예. 화가 없으면 이제 짜장면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물살이 잘 돼 있으면은 뭐를 하면 되지 탁탁 보여요. 코드가 어디에 맞고. 자, 그리고 묘유충 얘기를 좀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충이죠?
자, 인신하고 묘는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일이 숙성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묘위니까. 숙성되어서 진행이 많이 된 상태. 자리 잡은 상태에서 변동한다. 운을 쏘면 바로 깨져요. 그래서 내 사주 안에 있는 게 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월의 중심이 뭔지를 보시고, 충의 방향은 당연히 오행의 방향과 동일해요. 묘월생들이 작년에 일 많이 그만뒀을 거라고, 묘가 있는 사람들. 묘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운에서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일을 그만뒀을 거라고요. 유금이 있는 상태에서 묘가 오면은 내부에서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인간들이 나한테만 막 뭐라고 해서. 우리 직장생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대부분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산 얘기를 하자면은, 인신충은 여기 입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아씨,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틀면 돼요. 반전이 빠를수록 좋아요. 이런 직군에 잘 맞아요. IT 계열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발휘해요. IT들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바로 다음날 일어나고 막 신기술 나와 있잖아. 묘충은 1000도 올라가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아니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충격파가 여기서 올 때랑 차이가 많이 나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주에 그런 게 애초에 돼 있으면은 뭔가를 오래 한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화 중에서 어떤 걸 지원하고 묘유 중에 어떤 게 더 중심이 되느냐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올해 같이 술토 이런 게 오면은 이런 충작용도 굉장히 조절이 돼요. 예, 네,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토들은 다 그 오행의 완충제 역할을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 자, 우리가 사춘기가 왜 와요? 완전 애기였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니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완화가 되면은 사춘기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잘 넘어가요. 갑자기 애가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완충제가 안 되면은. 저처럼 88년도에 태어난, 무진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그냥 토가 무진으로 돼 있으니까. 제 주변에 사춘기 겪은 사람, 친구들 아무도 겪은 사람 없어요. 네, 다 잘 넘어갔어요. 근데 토가 없으면은 갑자기 애가 크고, 그러니까 당황해요. 2차 성징이 일어나면은 당황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남녀 막론하고 목소리 갑자기 변하면서 막 충격받아. 내 목소리 왜 이래? 수염 나는 거에서 막 충격받고, 거기에서부터 사춘기가 막 까칠해지고 더. 이게 토가 필요하다. 운에서 토, 운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술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완충제가 너무 강해지면 뭐예요? 아예 자극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예. 스킨십에서 만졌는데 아무 감정도 안 들어. 이게 기계지, 이게 무슨 사람이야, 이게. 무술년이 그럴 수 있어요. 무술년이. 자. 4 플러스 6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숙성이 잘 된다. 유금이 생수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왕지니까. 근데 사화가 오면 생수를 해요. 생수적 작용이 일어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요, 사월이 있고 유월이 있죠. 자, 유금 입장에서 사화를 보면 어떨까요? 네. 아, 귀여울 거 아니야. 왜 귀여워요? 아니, 생지도 생지인데 지나왔잖아. 유금은 이미 이 앞에 다 지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자축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가을도, 그러니까 계절별로 그 계절에 태어난 사람 보는 시점이 다들 있거든요. 어쨌든 그 가을 겨울에 태어난 거는 봄 여름을 지나서 태어난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딱선이 없어. 이제 막 뭐 해보겠다고. 20대 초반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이 먹어도
약간 초년생 같은 느낌을 줘요. 다 해보니까 얼마나 아 내가 옛날에 저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을 보면 존경스럽죠. 계절별로 그러니까 봄생이 또 여름생 보는 것도 시점이 또 있어요. 아, 이거 계절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각 계절별로 이 계절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다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절이 더 중요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추월생이거든요. 사하고 축 이렇게 했는데 다 완전 다 지나온 거잖아. 내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봐요. 진짜로. 그래서 계절에서 지나온 계절을 볼 때는 그런 나보다 약간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는 형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는 얘가 그래서 사화로 인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지. 유금이 움직임을 가져요. 그래서 안, 웬만하면 안 움직이는 제일 안 움직이는 글자가 유금이에요. 자수까지 있으면 얼마나 안 움직이겠냐고. 그래서 그걸 결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유금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수를 생하는 거예요. 수. 그래서 사를 보면은 스스로 생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 한 게 뭐가 있지? 인, 료, 진, 사, 오 안 했죠? 네, 오랑 해 안 했네요? 네, 합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유금이 다친다. 해체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통변의 형태가 되면은 반복한다. 유금을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반복한다. 이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없으면 끝없이 반복한다. 수가 없으면 끝없이 반복.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만 맞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물상이 잘 맞으면은 끝없이 반복하니까 술이 뭐 이런 거랑 잘 맞아요. 물상으로는 계속 해체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고 해체하고 만들고 술이잖아요. 그거 AS. 예. 네. 사람도 AS가 되나? 사랑도 AS가 되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수가 없으면은 끝이 안 나요. 계속 반복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당연히 작년에 정유년에 5월이 있을 때 그런 작용이 극대화되는 해체하는 거 만들어온 거를 해체했다고요. 이거 좋다고 할지 안 좋다고 할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런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 있죠. 이건 아니야 하면서 깨잖아.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데 내가 보니까 뭔가 티끌만 하는 것 때문에 그 장인들은 깬다고요. 그거를 장인이잖아요. 유금 봤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정유년 같은 때 많이 깼겠지 이제 작년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인생도 이제 세운 보는 게 조금 감이 잡히죠. 어떤 형태로 되는지. 네. 수가 있으면은 네, 유금이 보호가 돼요. 수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수가 금을 끌어낸다.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보호의 작용이 돼요. 해수가 수량이 확 커지진 않아요. 신금처럼. 신금은 자기도 생을 하기 때문에 커지는데 얘는 그래도 속도 조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금을 보호하는 용도로는 아주 좋아요. 네. 오화 같은 게 와도 어때요? 바로 이렇게 암암으로 묶어버리잖아. 바로 열 빛으로 전향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긍정적 내년 같은 때는 좋겠죠. 흐름이 형성이 되니까. 유금이 안 움직이는데 어쨌든 해수로 인해서 쓸려가면서 흐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유금 있는 분들, 예, 내년을 기대하셔, 올해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내년에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와야지. 나와야지. 올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유금이 일거에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돼요. 그게 이제 어느 궁에 있느냐, 뭐, 부모궁이냐, 직업궁이냐, 배우자궁이냐, 그게 자극을 받는다고 해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이렇게 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유금이 원래 생수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네. 생수가 되죠. 근데 그거는 생수가 아니라 수가 금을 설하는 거예요. 기준이 틀려요. 생설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극재화 이렇게 얘기하죠. 생극은 얘기했는데 재화는 얘기를 안 해요. 보세요. 이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생설에 관계하면서? 이런 거 얘기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수가 설한다.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통변할 때도 이거 위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생설이 잘 맞는다. 얘도 밀어주고 얘도 잘 끌어내요. 얘는 끌어내지 못하고 얘만 생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가기 힘들어요. 처음하고 나중에 나오는 게 다르다고. 제가 이렇게 뭐 IT 프로그래머다 오더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해 드릴게요. 20일밖에 못 해요. 20일 하고 도망가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꾸준히 오래 한다고요. 왜? 설하는 게 식신이 잘 설해 주니까. 여기는 상관이 잘 설해져요. 이 사람은 별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기서 잘 설해 주니까 끌려 나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물상으로 뭐라 그래요? 녹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설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금 입장에서는 해수가 끌어내서 이제 보호가 되는 형태예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형태가 되죠. 이거 생설만 잘 봐도 통변이 확 달라져요. 십성은 그 다음이라니까요. 식신 상관 얘기하죠. 제가 이거 청간로 할 때 이거 게으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끌어내니까. 편하게 살려고 한다고요. 경금 개수들. 근데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안 쓸지 봐야지 사주를 이제. 네. 자, 또 궁금한 거 없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기 메일이나 네, 메일 주시면 제가 한 3일 안에 3영업일 안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